송가인 4년 남았다. 결혼 계획에 100억 벌었다는 재산 수준 재조명 플러스 수입. 송가인 이원빈 이나영 부부처럼 자유로운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말하며 결혼에 대한 로망을 밝혔습니다. 이에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보답한 이야기를 공개해 그녀의 재산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42살 전에는 꼭 송가인이 꿈꾸는 결혼. 2023년 9월 12일 방송된 SBS 돌싱포맨에서는 트롯 가수 송가인, 홍지윤이 출연했습니다. 이상민이 송가인이 42살에 결혼을 꼭 하고 싶다고 했다. 4년 남았다. 고 묻자 송가인은 그건 예측할 수 없다. 늦어도 42살 전에 가고 싶다. 선배 언니들 보니까 마흔 지나면 못 가더라. 고 말했습니다. 이상민이 어쨌든 돌싱은 별로죠라고 묻자 송가인은 돌싱도 돌싱 나름이다 사실이라고 말해 희망을 주었습니다. 탁재훈과 김준호는 이상민과 임원희에게 당신 둘이 진정한 돌싱이다. 가능성이 없다. 몇 편을 갈라 도토리 기책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송가인의 결혼 로망은 나름대로 구체적. 송가인은 결혼식 다녀보면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에 맞게 해야 하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정형화된 남들 다 똑같이 하는 게 싫다. 정말 원빈 이나영 부부처럼 야외에서 자유롭게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 같다 고 밝혔습니다. 탁재훈이 폐물은 뭘 받고 싶냐고 묻자 송가인은 굳이 뭐 받아야 하나요라며 가진 자의 여유를 보였습니다. 탁재훈이 반지는 이라고 묻자 송가인은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이상민이 한 100억 벌었지요라고 몰아가자 탁재훈도 돈 막 쓸 수 있지요라고 동참했습니다. 급기야 김준호는 나중에 탁재훈 형과 골프 한번 내주면 안 되냐며나 핸드폰 바꿔줘요라고 억지를 써 웃음을 더했습니다. 이상민은 팬들이 댓글을 야들한 놈 재미삼아 만나시고 평생 노래만 하라고 한다.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는데 팬들이 그 남자는 아니라고 하면 이라고 질문했고 송가인은 고민 좀 해볼 것 같다. 팬분들이 다 보는 눈이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한데 팬에게 저랑 안 좋았던 분 이야기를 했더니 포크레인 갖고 가서 파버린다고 한다. 몇 팬들을 향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억만장자여도 싫다. 송가인의 이상형. 앞서 송가인은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이상형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송가인은 나는 매력 있는 사람이 좋다. 아무리 잘생겨도 말이 안 통하면 진짜 별로다. 그 사람이 억만장자여도 싫다. 나는 상남자 스타일이 좋다. 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 2023년 7월 유튜브 콘텐츠 풍자해술에서 이상형 테스트가 펼쳐진 가운데 연상 vs 동갑 vs 연하 중에 송가인은 연상을 선택했습니다. 연하를 선택할 것 같았다. 란 풍자의 말에 송가인은 난 연하 싫어한다. 정신연령이 안 맞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상 몇 살까지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송가인은 나이는 많아도 동안이면 괜찮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 5살 연상 정도가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착남 vs 방목남 질문에는 집착남을 선택했습니다. 집착하는 게 좋냐라는 질문에 송가인은 방목하는데 뭐하러 만나나 관심을 가져줘야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술 잘 마시는 남자 vs 술 못 마시는 남자 중에는 술 잘 마시는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송가인은 차라리 잘 마시는 게 낫지 못 마시고 있으면 꼴 보기 싫을 것 같다라고 거침없는 입담을 뽐내며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매니저를 위해 차를 2대 구매 고마운 사람들에게. 한편 SBS 돌싱포맨에서는 송가인의 재력이 빛났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이상민은 송가인은 매니저 복지를 플렉스한다. 회사에 말해 월급 인상해주고 보너스를 주고 매니저를 위해 차를 2대를 사줬다고 라고 질문했고
탁재훈은 나도 진짜 안전한 차 타고 싶다고 부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송가인은 두 번이 된 게 처음 사준 게 사기 맞은 거라 차를 뺏겼다. 안 되겠다. 다시 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이상민이 집에서 필요한 것들도 다 사준다고 한다. 세탁기, 매트리스라며 열거하자 김준호는 엄마야라며 놀랐습니다. 또 송가인은 어려웠던 시절 신세를 진 다른 매니저들에게도 보답을 했다며 버스, 기차는 기본이고 오디션 때도 기획사가 없어서 언니들 동생들 같은 방향이니까 태워달라고 했다. 그 분들에게 다 선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서 송가인은 어버이날 선물로 엄마에게 외제차를 선물하며 남다른 효심을 보이기도 했다. 2023년 5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오 어머니의 은혜는 끝이 없어라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송가인이 엄마에게 선물한 외제차는 머아울리세 더 아웃이 AMG 클레 53 3에티크 플러스로 가격은 약 1억 5천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 송가인의 수입과 재산. 이에 송가인의 재산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때 송가인의 재산이 200억 규모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요. 송가인이 무명 트로트 가수일 때 받았던 출연료 및 행사비는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스트롯 우승자로 인지도를 쌓은 송가인은 몸값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송가인은 KBS 해피투게더에 출연해서 본인의 출연료가 이전에 비해 10배 올랐다고 언급한 적 있습니다. 송가인 출연료는 현재 3천 물결 3,500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예인이나 가수에게 출연료 및 행사비를 지급할 때 4천만 원 이하로 출연료를 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행사비 및 출연료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입니다. 3,500만 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송가인 월급은 약 7억, 송가인 연봉은 약 80억이나 된다는 얘기인데요.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가 높은 구간이라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도 절반인 40억을 세후 실수령액으로 받아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송가인은 행사비 및 출연료 외에 CF 광고 출연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송가인은 2022년 6월 MBC 웹 예능 은퇴하고 뭐하니에서 내가 100억 200억 번 줄라는데 진짜 그렇게 벌었으면 좋겠다 며 재산 200억서를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송가인은 50억보다 못 벌었다. 아마 40억 정도 됐을 것이라고 솔직한 수입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